네, 순서가 좀 바뀌어서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입시 설명회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입학팀에서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적성검사 설명회인데 적성검사 설명은 후반부에 잠깐 드리고 전반부에는 저희 고대 세종,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전공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하면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학생들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시하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본교 안학 캠퍼스와의 교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전공제도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대 세종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그 학교를 지원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고대 세종 캠퍼스 전공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 입시 전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고려대학교는 세종 캠퍼스는 충남 연기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위치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그 받으신 책자, 저희 학교 책자는 아코디언 모양 같이 생겼죠. 거기 앞쪽이 본교 안학 캠퍼스고 뒤쪽이 저희 세종 캠퍼스입니다. 흰색 배경이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소는 지금 현재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부터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저희가 행정구역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그런 대학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도 이제 세종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발전을 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은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 그리고 대전, 대덕연구단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단지 등을 비롯해서 주변의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도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학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소가 주변에 많다는 건 그만큼 학교가 크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학교 지리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공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를 가게 되면 저희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을 가게 되면 뭐 이중전공, 다중전공, 뭐 다전공, 복지전공을 해서 타학과의 전공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러한 복수전공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복수전공제도가 다 있고요. 저희 고려대학교도 이중전공, 그 다음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복수전공, 이런 전공제도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중전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뭐 안학 캠퍼스나 세종 캠퍼스 할 것 없이 고려대학교를 입학하는 학생이라면 이 제2전공 제도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중전공, 연계전공, 심화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전공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2전공 제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중전공, 맨 위에 보이시는 이중전공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중전공을 선택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안학 캠퍼스 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대 세종 학생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본교 안학 캠퍼스로 많이 올라갑니다. 정말로 많은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숫자는 제가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우리 세종 캠퍼스 출신 학생입니다. 입학할 때는 경상대학 경영학부로 입학을 했고 이중전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중전공 제도 중에 하나인 이중전공을 선택을 해서 본교 안학 캠퍼스 정경대학 정치외교학을 이중전공을 하고 졸업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간의 소문에는 뭐 졸업장이 조금 다르더라, 뭐 이런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졸업장에 세종 출신은 세종 표시가 있다더라, 뭐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직인으로 똑같이 졸업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 세종 캠퍼스 학생이 본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을 이중전공을 하고 졸업을 한 실제 졸업 증명서고요. 이 이중전공 제도는 이중전공은 4년에 해야 되는 필수 전공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릴 복수전공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복수전공 제도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 복수전공 제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전공, 복수전공, 타학과의 전공을 하나 더 한다는 거는 동일한 제도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졸업증명서도 따로따로 발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이중전공은 4년에 두 개를 하는 거였고 이 복수전공은 4년 동안에 제1전공을 끝마친 후에 한 학기 이상 학교를 더 다니면서 그러니까 학교를 조금 더 다니면서 보통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타학과의 전공을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는 게 이 복수전공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대학 경영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일단 경영학부로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본교 문과대학 심리학과로 올라가서 복수전공을 하고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한 그런 지금 현재 졸업증명서 모습입니다. 이중전공 복수전공이 약간 시기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학생이 만약에 영문과를 이중전공으로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영어영문학과는 본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도 있고 저희 세종캠퍼스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으로 설치된 학과입니다. 그런 일부 학과들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설치된 학과가 있는데 그런 영문과 같은 학과를 이중전공을 하고 싶으면 내가 속한 캠퍼스에 있는 학과를 들어야 됩니다. 이건 안양캠퍼스 학생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영문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속한 세종캠퍼스의 영문과를 이중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한이 약간은 있지만 아까 같이 정치외교학과나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뜨는 심리학과 그 다음에 미디어학부 기타 안암 캠퍼스에만 설치된 학과로 이중전공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본교로 올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교밖에 설치되지 않은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학과는 당연히 본교 안암 캠퍼스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희는 안암 캠퍼스에 비하면 학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복수전공 제도는 이중전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약간 내부 편입이라고 편입과 같은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영문과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이중전공으로는 내가 속한 캠퍼스에 있는 세종캠퍼스 영문과를 해야 되는데 복수전공은 그냥 본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로 복수전공을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더 다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이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중복으로 설치된 학과도 본교에 올라가서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중전공하고 복수전공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학생들은 아까 이중전공은 제2전공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중전공도 하고 복수전공도 하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세종에도 많고 안암에도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제법 있고요. 근데 대부분 고려대학교 학생들이라면 이중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타학과 학과의 전공을 하나 정도 더 하고 졸업을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심각한 게 취업 문제죠. 취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시장에서 조금 유리하려면 그러려면 아무래도 전공을 하나씩은 더 하고 졸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캠퍼스 학생이 본교 안암캠퍼스에서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학할 때 성적이 비슷한 학교하고는 그때 되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취업시장에서 조금 유리한 점을 차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서울대학교 나와도 취업 준비 안 하면 취직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취업을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세종 학생이 본교에서 안암캠퍼스에서 학위를 하나 더 취득을 하고 졸업을 하면 아무래도 그 들어올 때 입학할 때 비슷했던 학생들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러면 인원은 얼마나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하느냐? 매 학기 신청을 받습니다. 이중전공, 복수전공 매 학기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이중전공 두 번, 복수전공 두 번까지 최대 네 번 정도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야 통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 학기 신청을 받으면 이제 지원 자격은 뭐 간단합니다. 뭐 몇 학기 이상 이수자 뭐 이런 정도 간단한 지원 자격이고 지원자의 보통 3분의 2 정도는 통과를 합니다. 3분의 2는 통과를 하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물론 3분의 1 정도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분의 1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성적 관리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 다음번이나 아니면 복수전공까지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도 그렇게 크게 제한적이지가 않아서 이중전공은 일주일 전에 이제 발표가 났었는데 1,100여 명 정도가 합격을 해서 신청자 중에 1,100여 명이 합격을 해서 이중전공이 통과됐고 복수전공도 이제 조만간 뭐 발표가 되든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전공 복수전공으로
타악과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이 이중전공, 복수전공으로 타악과의 전공을 이수를 하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본교로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요즘에는 고대 세종이 그냥 고대 세종 자체만을 보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이미지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 세종만을 보고 들어오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 쪽에 들어온 학생들은 본교에 올라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 학생들은 본교로 이중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아직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중전공, 복수전공을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소속변경제도라는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중전공, 복수전공은 내가 세종캠퍼스 학생으로 이제 본교에 올라가서 학위를 하나 더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고, 이 소속변경제도는 말 그대로 나의 소속이 바뀌는 그런 전공제도입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2학년 2학기 때 한 번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3학년 1학기부터는 본교 안학캠퍼스 학생으로 바뀝니다. 본인이 지원한 본교 안학캠퍼스 학과로 올라가서 졸업을 하면 고대 안학캠퍼스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중전공, 복수전공은 1000명이 넘는 단위까지 그렇게 많은 학생이 하는데 소속변경은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30명, 35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많지는 않고, 그 이유는 이중전공, 복수전공은 이제 학과별로 이제 좀 그때마다 유동적입니다. 인원을 더 많이 선발할 수도 있지만 이 소속변경은 본교 안학캠퍼스 편입학 TO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좀 계산을 해보면 35명 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자격이 조금 까다로운데, 아까 뭐 이중전공, 복수전공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 소속변경은 우리 세종 캠퍼스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을 본교로 올려보내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 자격 자체도 일단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토익 성적, 공인 영어 성적이 들어가는데 토익, 토플, 탭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되는데, 토익으로 치면 토익은 800점 이상이 돼야 되고, 학점이죠. 평점 평균이 4.5 만점에 이제 B+가 3.5인데 3.75 이상이 돼야 일단 지원 자격이 됩니다. 지원 자격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지원 자격을 넘기는 학생들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지원을 해볼 만한 그런 전공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제도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입학한 학생들부터 대상이 되는데,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죠. 본교 안학캠퍼스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라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저희는 그동안에 이중전공, 복수전공이 워낙 활발했기 때문에 그 전공 제도를 이용하면 본교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종 학생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이 제도가 없다가 최근에서야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2009학년도부터 이 제도를 노리고 들어온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홍보를 하러 다닐 때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고대 세종을 혹시라도 입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중전공, 복수전공을 필수로 하되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성적이 높다, 그럴 때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중전공, 복수전공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 소속변경만을 노리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도긴 하지만 이것만 보고 여기에 목매달았다가 혹시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종을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이중전공, 복수전공을 일단은 하고 필수적으로 하고 거기에 성적이 돼서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럴 때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학교 설명 중에 이제 전공제도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기숙사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멀죠? 여기서 이제 뭐 가는 방법은 범계역에서 기차 타고 소원역에서 기차 타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가면 되는데, 물론 바로 6호 앞에서 통학버스도 있습니다. 통학버스도 있지만, 그래도 기숙사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저희가 기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대학평가에서 기숙사 부분에서는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200개 4년제 대학 중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시설 면에서 우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숙사 4관, 네 번째 관 모습인데, 이제 뭐 호텔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고, 저희는 이제 고려대학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생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제 1학년 신입생을 들어올 때 신청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기숙사에서 머무를 수가 있고, 2학년 때부터는 전 학기 성적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약간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 노력하면은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용률 면에서도 많이 수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3, 4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중영어 복수전공 준비한다고 공교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학년 때도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거의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숙사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실질적인 입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대 세종하면은 유명한 전형이죠. 이제 고대 세종하면 적성검사가 바로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저희 적성검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올해 시행을 하게 되면 6회째 시행이 되는 거고, 고사일은 보시는 것처럼 11월 24일입니다. 올해도 11월 24일날 치를 예정이고, 수능 끝나고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이 그때 준비를 해도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적성이 이제 교과 적성이 아니라 순수 적성이라고, 이제 적성에서도 좀 이렇게 좀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교과 적성이 아니라 순수 적성입니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일반 적성, 순수 적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고대 세종 적성 검사하면은 물론 어렵다라고 정평이 나 있기는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조금 생소합니다. 학교 문제나 뭐 수능 문제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접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어렵다라고 바로 느낌이 드는데, 그걸 연습을 해보면 문제가 어렵지 않구나 라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는 120문제, 그러니까 영역별로 언어, 수리, 논리사고 40문항씩 120문제를 80분 동안에 풀어나가는 그런 고사입니다. 그 저희 책자를 보시면 변경사항이 초반부에 나와 있는데, 수능 최장력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바뀌어서 원래 기존에는 2등급 하나 또는 3등급 두 개였는데 올해부터 2등급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2등급 하나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좀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우선선발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적성검사 전형에서 우선선발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성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되, 최상위권 학생들부터 30%를 먼저 선발합니다. 30%를 먼저 선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70%를 최장력 기준을 적용을 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선발은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성검사 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합산해서 가장 성적이 높은 학생들부터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을 돌려서 최장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일단 우선 선발 대상자였다가 안 될 경우는 다시 일반 선발로 돌려서 다시 재선발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올해 적성검사 전형을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 거기 저희 책자에 그 인원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 적성검사 전형하고 학생부 전형이 나와 있는데, 학생부 전형이 282명이 아니고 195명으로 줄었고요. 그 줄은 숫자만큼 적성검사 전형은 5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적성검사로 더 많은 학생을 선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평가 영역은 이제 언어 영역에는 어휘, 표현 이해 능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리 영역은 뭐 단순 수리 계산 능력, 그 다음에 도형이나 응용 수리 계산 능력 같은 부분이 나오고, 이 논리사고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저희 고대 세종은 외국어는 없고요. 논리사고 부분이 있는데, 이 논리사고가 어렵다라고 외부에 알려져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3학년 진로 그 진학부장님들도 이 논리사고가 어렵다라고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뒤에 기출문제 같은 거를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뭐 추리 능력이나 공간 능력과 같이 머리 회전이 좀 잘 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전체 정답률은 50% 60% 수준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도 성적을 보시면, 이건 이제 합격률 분포인데, 이건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실제 성적입니다. 실제 성적, 적성검사 성적만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이제 저희는 120문제가 전체가 다 배점이 4점이기 때문에 개수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80분 동안에 120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계열별 상관없이 다 4점이기 때문에 학생 같으면 뭘 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쉬운 걸 풀겠죠. 120문제를 80분에 풀려면 40초당 한 문제씩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잡고 있으면 이미 그 학생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령이라고 하면, 고대세종 적성검사 고득점을 맞는 요령이라고 하면,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딱 봤을 때 어렵다 아니면 시간을 끌 것 같다라는 문제는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못해요. 문제를 보면 아 이건 그래도 풀고 넘어가야 내가 좀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바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고대세종 저희 저 적성검사는 그런 걸 연습을 해서 어렵겠다라고 하면 빨리 판단해서 넘어가고, 쉬운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뒤에 다시 앞에서부터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20문제 중에 70개 정도 선에 이제 올해 입학생들의 성적이 걸려 있는데, 그래도 고대 세종에 합격을 하고 싶다, 합격권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120문제 중에 80개 정도는 맞히겠다라고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80개 전에 이제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80개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수시 모집도 그렇지만 정시 모집 성적도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공개를 할 겁니다. 뭐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온라인으로 자세하게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는 이제 이건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뭐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낱말들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 안 나오죠. 수능하고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면 학생들이 당황해 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도 처음에 당황해 해요. 이게 뭐지? 이러다가 몇 번 풀어보면 이런 문제는 진짜 보는 순간 바로 풀어버려요. 학생들은. 그만큼, 이 문제는, 이제 좀 많이 적응을 해봐야 됩니다. 풀어보고 해서. 이제 언어 영역의 이제 어휘력을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리 영역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 고대 세종 적성검사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약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학생들한테 풀라 그러면 이거 중학생 이상이면 다 풉니다. 정말로 다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이걸 벌써 진짜 천일, 천이, 천삼, 천사 곱하고 있으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백에다가 쓰면 다 풀죠. 근데 시꺼매지고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령입니다. 요령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1, 2, 3, 3을 곱하면 24죠. 24의 약수는 8하고 6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16은 약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쉽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아까같이 쉬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부채꼴에 접하는 원의 넓이, 이런 건 이제 조금 학교 시험에도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라 학생들이 오히려 쉽게 풀 수가 있고요. 논리사고 문제인데, 논리사고는 이제 수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근데 이 문제는 대부분 학생들이 딱 보면 다 알아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세로로 보면 됩니다. 세로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2, 3, 4, 5, 3, 5, 7, 9, 4, 7, 0, 3, 5, 3, 7 해서. 이게 이제 논리사고 문제고. 이제 이거를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간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거를 이제 막 돌려봅니다. 돌려보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이런 문제 약하다라고 하는 학생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공간 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이런 문제 보면은 그냥 확 풀어버립니다. 바로 보자마자.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희 학교 적성검사가 출제되는 유형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기출문제는 저희가 항상 온라인으로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고대세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출문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적성검사 지도 가이드를 드리면, 40초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그러한 고사이기 때문에 해결 가능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쉬운 문제들부터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빨리 풀고, 그 뒤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 까다로운 문제들을 뒤에 여유롭게 이제 해서 좀 풀어 나가야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죠. 우리 고대 세종뿐만 아니라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적성검사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입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상담을 이제 하시러 오시는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저희 고대 세종 캠퍼스 입시 설명회이기 때문에 고대 세종 관련된 상담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화로도 항상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니까 의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학교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